일단 오늘 경기가 초반에 너무 안 풀려서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볼에 네, 좋은 기회 온 걸 놓치지 않고 또 해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힘든 만큼 또 더 의미 있는 우승인 것 같아요. 네. 오늘 18월까지 버디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제가 생기면 한 다섯 번 정도 놓친 것 같은데 이게 다 스쳐 지나가는 앞에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어제부터 착감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버디 찬스도 많았는데 그걸 되게 많이 놓쳤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합 때 좀 스트로크를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스트로크에 얽매여서 좀 자신 있게 하지 못했던 게 좀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상상하지 못했고요. 오늘 진짜 마지막 홀에 올라서면서 마지막 홀은 버디로 장식하고 홀아웃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쳤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친 아마추어 선수가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버디를 하고 난 뒤 굉장히 좀 격한 세레머니를 했는데 왜 그랬죠? 오랜만에 버디이기도 하고 연장전에 갈 수 있는 네, 발판이어서 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1승하고 올해 이제 작년 이제 막판에 1승했고 올해 이제 시즌 중간에 1승했잖아요. 네, 올해 목표를 얼마나 정도 생각했는지 우선하고 앞으로 남은 그 기회. 올해 시즌 전에는 작년에 1승했으니까 2승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좀 많이 욕심을 부렸었는데 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시합 때부터 솔직히 마음을 비우고 시합을 임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네, 성적으로 네, 돌아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일단 1승을 했으니까 다음 2승이 어떤 것 같아요? 2승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버님이 모처럼 계획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찬스라서 아버지한테 계획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계속 전문 캐디를 쓰다가 제주도 시합 때부터 아버지가 백을 매주셨어요. 근데 또 뜻하지 않게 제주도 시합 때 홀인원을 하게 돼가지고 네. 네. 또 아버지가 매기 싫다는 거 제가 억지로 꼬셔서 이번 시합까지 아니 초점 판사수까지 매달라고 했었는데 또 아버지가 매주신 시합에서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캐디를 해주시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네, 일단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제가 생각한 골프대로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 시합 이래 중에 여기 국내 개막전이에요? 아니면 롯데 칸타타 시합 때로. 그때부터 네. 그 전까지는 잘 돼서 안 보고. 네. 연장전 들어가기 이제 하고 연장전 들어가실 때 우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연장전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우승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마지막 홀을 좀 좋게 끝내서 또 이번도 마지막 홀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우승으로 끝내준 것 같아요. 오비 났을 때 연장전 그때 생각은? 네, 오비 났을 때도 연장전은 솔직히 생각을 못 했었고요. 마지막 홀 이제 성은정 선수가 더블 보기 퍼즐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연장전 들어가서 우승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일단 마지막 홀이 너무 기분 좋게 끝나서 좀 약간 몸속에서 엔돌핀이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부러 들어오려고 해? 아니면 나이가 그래서 일단 나이 자체가 드로우 라이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우측을 보긴 했는데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땡겨지긴 했어요. 근데 워낙 셋째 날에도 거기 서드샷 위치에서 버디를 잡은 기억이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들은 전부 오른쪽을 밀렸잖아요. 거기 러프라는 게 거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으로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연습 라운딩 돌 때 벙커 쪽은 러프가 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밀리면 좀
러프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서 좀 공략하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좀 네, 오른쪽을 덜 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가자로 통고 놓쳤잖아요. 네. 그때하고 이번하고 어떤 느낌인데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베트남 시합은 끝나고 나서 좀 몇 경기는 좀 많이 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이번 시합 때는 베트남 생각이 하나도 나질 않더라고요. 또 제가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이라 네, 훨씬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성적 어떤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은정이가 일단 티샷 오비를 내고 나서 얘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길래 제가 힘을 빼고 긴장하지 말고 은정아 끝까지 쳐 이랬는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은정이가 너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아끼던 동생이랑 대표 시절도 같이 보냈었거든요. 네. 네. 국가대표 시절도 은정이랑 같이 보내서 워낙 아끼던 동생이고 해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성은정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떠나서 선수로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서 일단 너무 배운 거 많은 선수고요. 거리도 많이 나고 어렸을 때도 숏게임만 정말 다듬어지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이번에 같이 치고 나서는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KLPJ를 점령할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10분을 듣고 있지만 그 10분을 그 헤드 빠져가지고 그것도 보기 좋은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6번홀은 헤저드를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우측으로 밀려서 이제 볼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언플레이업을 선언을 해서 이제 쳤고요. 그래서 이제 벙커 일단 네 번째 샷으로 올려서 원퍼스로 끝냈는데 일단 우승하게 된 원동력이 일단 거기를 잘 막았던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16번 후에 펌퍼 들어갔다 돌멩이 생겼대. 돌멩이 두직포.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치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 다 깔려있는 그 두직포라 드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물로 인한. 그래서 근데 드롭을 하면 볼이 박힐 것 같아서 그냥 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우승할 수 있게 된 최대 고비점은 승부를 가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18번을 빼고 일단 16번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더블 보기를 할 줄 알았었는데 일단 거기서 볼을 찾은 것만 해도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비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4라운드 내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14번홀이 좀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14번? 네. 4번 탑들이 좋아요. 4번? 네. 12번이 탑들? 아니요, 15번홀이 탑들이고요. 14번은. 네, 거기가 바람 영향도 제일 많이 받고 또 그린 자체가 까다로워서 이번 시합 때는 그 홀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철인 삼종을 하시는데 딸 뒷바라지 때문에 시합을 못 나가신다고. 네. 오빠도 철인 삼종. 아 남동생. 아 남동생. 네. 그 오프로도 혹시 철인 삼종 한 적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잠깐 했었었는데 저한테는 안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 왜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저는 약간 숨 차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아버지는 또 그런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또 맞는 사람도 하고.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그 어렸을 때 철인 3종을 했던 게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체격에 비해서는 거리가 좀 나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좀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골프 선수라서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예전에는 좀 평정심을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승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그 평정심 유지를 하는 게 되게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평정심 유지가 제일 잘 되지.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원래는 아이언샷이 되게 잘 뛰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많이 고생을 했다가 올해 다시 네, 아이언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발라드에서는 평정심 유지가 잘 안 되나 봐요. 달라드는 그래도 제가 진짜 안 됐던 샷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성적이어서 별로 솔직히 아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스윙을 고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좀 체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들렸던 샷에 비해 좀 스코어는 네, 생각보다 괜찮아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골프 선수로서 장래 희망이나 진짜 꿈 이런 건 뭐지? LPGA가 명예의 전당 어렸을 때는 뭐 명예의 전당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딱 요즘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제가 후회 없을 때까지 골프를 진짜 열심히 쳐보고 네 끝내자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일단 뭐 명예의 전당을 제가 갈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하다 보면 그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뭐 미국 진출 계획 같은 건 있어요? 일단 해외 진출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덜 준비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스윙이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 페어웨이가 좁아지고 코스가 길어지는 추세라 티샷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드라이버는 치우고 퍼팅은 뭐니다? 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퍼팅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도 드라이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티샷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작성하는 남달라 그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빌로 엔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별명이 그냥 팬클럽에서 지어주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팬이 많대요. 저희 회장님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학교 선생님 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좀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 아니 동료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없어요? 혹시? 아 저요? 밀려올 거. 저 좀 까칠하다고 해서 까칠 깍쟁이 막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많이 불렸었는데 네. 뭐 따로 그렇게 뭐. 실제로? 저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에 좀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친해지면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친해지면 다른 성격. 아침하지 않나요? 네. 골프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가장 잘하는 거 있어요? 지금 20살이면 한참 들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발라드 노래는 근데 못 불러요. 근데 네. 그리고 또 저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시합 없을 때나 네, 그런 날에는 무조건 학교를 가려고 해요. 네. 저기 후배지만 성은정 선수님과 같이 이렇게 18강에서 대참사를 당하면 선수로서는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상황이 왔어도 솔직히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고 그래서 지켜보는 언니로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뭐 일단 골프란 게 진짜 잠깐 벗을 때까지 모른다는 마음이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이 저요? 이사장님. 저 강동원 되게 좋아.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강동원이랑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데. 축하하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